방금 들으신 곡은 마니움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레고리안 찬가 계열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이 가사는 아마 이 시는 계속 시는 똑같이 있고요. 아마 여러 버전으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들었던 거는 제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모르텐 라우리드센. 모르텐 라우리드센의 그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고요. 제가 매번 성탄 앞두고서 꼭 듣는 찬양입니다. 오 위대한 신비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예전에 그 미사곡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성탄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배경으로 한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래에 제가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요 찬양 좋으시면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그 동해에 있는 그 초록교회라는 데 가서 오늘 원래 설교하면서 같이 예배한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출발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근데 출발하려고 딱 하는 그 찰나에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다 일단 모든 활동 멈추고 학생들 다 귀가시키고 그 다음에 PCR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규정에 따라서 모든 여정을 다 멈추고 차에 탄 채로 그냥 바로 여행을 가지 않고 바로 보건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돌아와서 하루 동안은 그냥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다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고 학교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교회에 또 폐가 될 수도 없고 이미 그래서 금요일 날또 예배 준비하는데 또 차질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가는 것으로. 어차피 강의도 지금 다 미뤄진 상황이어서 어차피 제가 한 2월 달쯤에 아마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오늘 평소처럼 똑같이 10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11시 예배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예배가에 벌써 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된것 같나요? 네, 자, 우리 강림절 네 번째 주 오늘 그럼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 빌립보서라고 썼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자, 같이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그 목회할 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 나야가라 폭포예요. 약한 50번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뭐 교인들 새로 오면은 저희 이제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한몇달 있다가 이제 교인들이 또 새로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오는 교인들 생기면 물어봐요. 나야가라 갔다 왔냐? 그러면 이제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또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녀왔던 친구들도 같이 가고 뭐 해서 이렇게 차한대 이제 옹기종기 해서 이제 가요. 이렇게 쭉 해서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옵니다. 한몇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은 이제 1년에 한 네다섯 차례씩 이렇게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예전에 또 이제 제가 그 가이드 같은 거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어떤 주에는 한세 번인가 갔던 적도 있어요. 어떤 주에는 나야가라만 세번 갔다 와서 나중에 저는 지겨워서 이제 나야가라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주차장 가서 가만히 있고 다 보셨으면 전화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주차장 가서 자고 있다가 이제 전화 오면은 이제 가고 막 그래요. 네. 50번 다녀올까 그런데 지금 또 사진 가끔 보면은 이제 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연간 한 수백만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아마 이 나야가라 폭포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 명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를 단순히 관광지로만 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광지로 알고 있죠, 그렇죠? 관광지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미국과 캐나다, 사실 캐나다라고 하기, 캐나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제 영국령이었죠, 영국령. 미국과 캐나다, 이 영국 간의 그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 이 나야가라 지역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814년에 있었던 그 런디스레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나야가라 온더레이크라고 하는 예쁜 도시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이 나야가라 이 폭포에서 내려온 그 강, 그 강을 사이에 두고서 캐나다와 미국, 이제 강 건너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캐나다와 미국 모두 과거 군인들의 그 주둔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그 주둔지들 그대로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그 건너쪽, 이제 미국령 쪽이죠. 그 건너쪽에서는 이제 그 독립기념일 행사에 맞춰서 대포를 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나 이런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배에 붙어 있는 그런 옛날 그 대포 있죠. 그런 대포들 쏘는 그런 그 의식들도 막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나야가라를 기점으로, 나야가라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제 치열하게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경계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미국 땅, 이쪽으로 넘어오면 캐나다 땅,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민국이랑 다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했던 그런 장소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나야가라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이를 통해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네, 이 나야가라 폭포는요, 물의 양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낙차의 폭도 제일 높은 데가 이제 50m 정도 되는 이 정도 될 정도로 커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240만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전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 어쨌든 이 전기가 뉴욕의 맨하탄까지도 공급된다라고 하니까요. 나야가라에서 뉴욕의 맨하탄까지 자동차로 13시간 걸리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 정도 공급된다고 하니까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사는 이 양평과 가까운 곳에는 팔당댐과 이 수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는 여러분들이 그 소양강 처녀라는 그 노래로 잘 알고 있는 소양강댐과 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쪽 한강, 북한강 이쪽 유역 아니어도 그 충주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나라 여러 곳에 그 댐들과 수력 발전소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자, 수력 발전이 일어나는 원리는 뭘까요? 수력 발전이 일어나는 원리. 네, 이것은요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서 터빈을 돌려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 수력 발전은 그 여러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멈출 일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수자원이 모자르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좀 적합할 만하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연료가 드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건설을 하기만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으니까 환경에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겠죠. 물론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연의 파괴는 늘 이야기거리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요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름철과 같이 갑자기 전기량이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급등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이 발전량을 늘리는데 아주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장하게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저의 인사이트가 아니고요.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잘잘법에서 나오는 그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의 그 강의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따온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사실 많은 부분의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이제 그 김학철 교수님의 그 강의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라고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고집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고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원문에 가깝게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위치에서 한없이 낮은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위치로 보면 엄청나게 큰 낙차를 보여준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높이까지 계신 분,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위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계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생긴 엄청난 위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그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치에는 에너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그 생명과도 관련한 부분에서 또 하나의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분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하셨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았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형틀에서 죄인들이 지는 그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아무 죄도 없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처참한 죽음까지 떨어진 이분의 위치 에너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엄청난 위치의 변화, 즉 예수님의 그 위치 에너지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죠. 그것도 온 인류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에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비행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일단 거슬러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연료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라이더와 같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힘이 드냐? 힘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양력과 기류와 같은 공기의 그 힘을 느끼면서 내려오게 되죠. 아, 물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기술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때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높은 클래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럴 때일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결과물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삶에서 어떤 에너지도 느낄 수가 없죠. 요즘 대선 앞두고 있어서 한창 시끄럽긴 한데 우리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높이 올라간 누군가의 삶이 한없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큰 에너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조선말 아무과도 같았던 우리나라에 찾아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에서, 또는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어떤 분들의 그런 삶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삶에서 말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위치 에너지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까지 낮아져서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더함교회는요, 또는 뭐 이게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요. 저는 예배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뭐 더함 예배 공동체도 괜찮고요. 어떤 걸로 정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예배 공동체는요, 지난 하반기부터 매달 한 달에 한 군데씩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큰 금액을 돕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너희도 뭐 큰 교회 아닌데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유명하지도 않고 큰 돈도 없는 이런 예배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비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죠. 많이 쌓아놨을 때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많이 쌓아놨을 때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일들을 하는 교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그 물질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 대가 없이 연락도 사실 잘 안 합니다. 도와드리고 나서 네. 그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누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을 좀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임이 예배 모임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 또 누군가에 계속해서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는 저희가 계속 저희에게 들어오는 물질들 함께 해주는 분들과 함께한 그 물질들을 다른 분들께 같이 나누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까지 모인 헌금, 성탄절에만 모인 헌금 말고 성탄절까지 모인 그 헌금을 가지고서 지역 내 그 난방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제가 아래 저희 더한교회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좀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서 제가 거기다 둘 테니까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계좌번호 공개 안 했었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뭐 비영리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들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부담될까봐 네, 부담될까봐 이제 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제가 계좌번호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주위에서 이런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의 이웃들과 의미 있는 나눔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은 우리 충분히 같이 나눠줬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우리 삶을 향한 질문과 다짐을 또 가져봐야죠.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과 다짐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인생은 지금 에너지를 쓰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발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쓰는 일은 나를 위해 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에너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움직이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에너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주님의 그 위치의 그 변화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그들의 인생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언제나 주님 뜻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10시 동일하게 예배 드릴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눈길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탄절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